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되는 날입니다. 콘솔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 제가 플레이하려고 준비 중인 PC 버전은 7분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해봅시다. Let's go! PS5에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두 가지 플레이 모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이트레이싱과 초당 30프레임, 다른 하나는 레이트레이싱 없는 초당 60프레임의 퍼포먼스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7 버전으로 패치가 되면서 레이트레이싱과 초당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서 이는 PS5에만 적용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장면 해상도, 반사품질 및 보행자 밀도를 조절하여 레이트레이싱을 초당 60프레임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밀도를 줄였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이 퍼포먼스 RT 모드를 사용하면 거리의 보행자 수가 줄어드나요? 혹시 테스트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패치의 흥미로운 부분은 예전에 11월에 바이헤지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1080p에 초당 60프레임으로 레이트레이싱 모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 아래 스파이더맨 개발사 임썽리악 게임즈에서 흠이라는 생각하는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꼭 이 트윗 때문에 이 모드가 추가되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트윗에 달린 다른 댓글에는 인썸니악에서 너 때문에 이 모드를 만들면 내가 너한테 듀얼센스를 줄게 라고 말도 안 된다는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요. 3시간 전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근데 나 거지야. 대신 내가 허그와 팔로우 해줄게 라며 후회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장담하지 말자. 다음! 한국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콘솔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 제가 있는 미주에서는 오늘 자정에 출시를 하겠죠. PC 버전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출시가 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바로 2077년으로 달려갈 건데요. 스포일러 안 보려고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벌써 라이브로 너무 많아요. 게임하실 분들은 스포일러를 조심하세요. 사이버펑크 2077이 오늘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1.0.05에서 1.0.06으로 패치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PS5에서도 유사한 업데이트 1.02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른 패치가 또 출시가 되겠지만 이 버전으로 게임이 출시가 된 듯합니다. 패치 노트가 없어서 어떤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CD 프로젝트 레드의 개발자 파비안 마리오에 따르면 콘솔 버전은 출시 후 업데이트를 하면 완전히 다른 게임, 디퍼런트 게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봐왔던 사이버펑크 2077의 리뷰는 거의 모든 게 PC 버전의 리뷰였습니다. 이제 출시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콘솔 버전의 리뷰도 많이 나오겠죠? 이 파비안 마리오는 많은 리뷰어들이 말한 그 버그들이 이미 수정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너무 자신감 있게 과장하듯 말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는 뉘앙스가 마치 모든 버그를 다 잡았다는 듯한 저만 이렇게 들리나요? 아무튼 버그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으니까요. 다음! 영국의 자선단체인 에필랩시 액션은 사이버펑크 2077이 간질 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버펑크 2077의 긴급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유로게이머에 따르면 이전에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간질을 경험했던 리뷰어는 특히 사이버펑크 2077에서 클럽과 바가 위험구역이고 키아누 리브스의 캐릭터 존 실버핸드 주변에서 깜빡이는 글리치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레인댄스에 들어갈 때 게이머들이 볼 수 있는 불빛 시퀀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캐릭터는 약 5초 동안 바이저를 통해 밝은 깜빡이는 빛을 눈에 빠르게 비추게 됩니다. 이에 에필랩시 액션의 대변인은 게임 리뷰어가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도 되기 전에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랍고 슬펐습니다. 이 게임은 빠르게 깜빡이는 불빛과 감광성 간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다른 애니메이션들 또한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안전하지 않고 광과민성 간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며 사이버펑크 2077에 경고했고 사이버펑크 2077은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에 별도의 경고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과 관련하여 개발팀은 현재 이를 찾아가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이를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사이버펑크 2077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히트맨 3가 47일 후에 출시가 됩니다. 2021년 1월 20일 PS4, PS5, Xbox, PC 및 스테디아로 출시가 됩니다. 개발자 IO 인터랙티브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블로그를 통해서 히트맨 3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글화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한글화는 아쉽게도 아직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아쉽네요. 그래도 혹시 미란 아무도 모르니까 장담하지 말자. 히트맨3가 PS5에서 4K 초당 60프레임 HDR 지원, 더 빠른 로드 시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PS4 버전 구매자도 PS5로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PS4 디스크 버전을 구입하셨다면 PS5로 업데이트하실 때 PS5 디스크 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지원하는데 게임의 모든 총이 적응형 트리거를 지원하여 총이 발사될 때마다 진짜 같은 느낌을 지원하고 자동 무기나 모든 총알의 반동을 시뮬레이션해서 각 무기의 고유한 진동을 햅틱 피드백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각 무기의 소리를 다르게 재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동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스나이퍼를 사용할 때 초점을 맞추려면 R2 버튼을 부드럽게 누르고 손가락이 압력을 느끼는 지점에 도달한 후에 손가락으로 지그시 그곳을 누르고 있어야지 초점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진짜 총 쏠 때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게임 전체를 통해서 PSVR 또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PS4에서 이전 히트맨 게임을 소유하고 있다면 히트맨3에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아쉽네요. 한글화만 지원된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안 되겠니? 에이전트 47! 다음. 헤일로 인피니트는 원래 엑스박스 시리즈 X, S와 함께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있었던 쇼케이스에서 너무 기대 이하의 게임 플레이 데모를 보여주면서 게임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는데요. 헤일로 인피니트는 내년 가을을 출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헤일로 인피니트의 새 디렉터 조셉 스테이드는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팀이 작업 중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헤일로 인피니트의 멀티플레이는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멀티플레이에서 두 개의 새로운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로는 내년 가을 2021년 11월 15일이 되면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때 맞춰서 출시를 준비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개발사 343 인더스트리는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픽에서 많이 부족했던 점 또한 직접 언급하면서 많은 피드백에 감사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일로가 시각적으로도 만족을 시키기 위해 그래픽팀과 아트팀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스터마이즈에 관해서는 433이 새로운 코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커스터마이즈는 기본 및 보조 채널의 단순한 RGB로 분류되었지만 코팅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는 스파르탄 또는 게임에서 갑옷, 무기, 차량, 심지어 연료통까지 색상, 마모, 패턴 및 재료를 지역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헤일로 인피니트에서 무기, 스킨이 더 다양해질 것이며 헬멧, 헬멧 부착물, 어깨패드 및 바이저와 같은 스파르탄의 갑옷이 더 많은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일로 인피니트의 현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헤일로 인사이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간질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간질 환자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아픔 없이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지네요. 혹시 간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헤일로 인피니트는 이번 소식으로 많이 업데이트된 듯 합니다. 지금 이 상태의 것을 어떻게 지난달에 출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려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기를 해서 기다리게 해도 제대로 된 게임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일단 출시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근 1년을 연기하게 된 헤일로 인피니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차크차크차크 기어.